안녕하세요. 컴퓨터스리입니다. 컴퓨터 전원 안 켜짐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현장에 출장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파워 서플라이 고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네, 이제 테스트는 다양하게 진행을 해본 후에 판단을 내린 거고요. 아쉽게도 이제 윈도우까지 손상이 되신 것 같은데 아마 계속해서 무리하게 사용을 하셨었나 봐요. 이제 컴퓨터 전원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설치 환경이 조금 안 좋은데 통풍구 쪽은 웬만하면 안 막아놓으신 게 나아요. 이게 열이 잘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쿨러 부분이 막고 있으면 조금은 위험하겠죠? 윈도우 부팅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 나기 전에 아마도 어떤 증상이 보였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이제 강제로 끄고 강제로 켜고를 반복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윈도우는 완전히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윈도우도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윈도우가 설치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드라이버 설치겠죠? 그런데 드라이버를 그닥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장 중요해요, 컴퓨터에 있어서는. 그래서 포맷 후에는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기사분이 꼼꼼하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목록에 이상 증상은 전혀 없어야겠죠? 혹시라도 이상 목록이 나오면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펼쳐진 부분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오늘은 단순히 이제 컴퓨터 전원이 안 켜지는 문제였는데 파워 서플라이 교체로 이제 해결은 됐고요. 인터넷도 잘 되고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었어요.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추후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새로 바꾸시는 게더 효율적이에요.